안녕하세요. 순간발사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트의 에리카입니다. 오늘의 곡은 정말 정말 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I just can't stop loving you 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정말 정말 심플해서 아주 깔끔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에 정말 적극 추천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스윗함이 무시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Listen carefully. My life ain't worth living if I can't be with you. I just can't stop loving you. And if I stop then, tell me just what will I do? Cause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이런 가사인데요. 사랑의 간절함이 물씬 나는 그런 곡입니다. 자, 오늘의 곡 I Just Can't Stop Loving You와 함께 Let's move on. 자, 오늘의 타이틀이었죠?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아무래도 팝송의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확장해 보는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사랑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에리카의 순간 발사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랑꾼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문장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I just can't stop. 동사 ing. 자. 플러스에 들어가면은요 아무래도 캔트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캔이 되겠죠. I can't stop loving you. 나는 멈출 수 있다. 너를 사랑하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 있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장은 안 하는 니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장 패턴으로 익히셔야 되겠죠. I just can't stop loving you.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멈출 수가 없어. 무엇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그냥 멈출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죠. 이 just가 들어가서 문장 자체가 정말로 뭔가 out of control.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단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리가 없어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question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그만 사랑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느낌으로 can I just stop? loving you. 이렇게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로 패턴을 익히시면 좋겠어요. 플러스, 퀘스천보다 마이너스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패턴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I just can't stop. 그리고 동사의 ing. 뭐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Korean to English 패턴이죠. 오늘 배웠던 I just can't stop 동사 ing.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I just can't stop 생각하다. thinking about it. I just can't stop thinking about it. 무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just can't stop thinking about it. 이럴 때 있잖아요. 계속 생각할 때. 자, 그리고 이렇게도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유튜버들 정말 방송을 많이 하는 인터넷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유튜버를 내가 안볼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할 때 I just can't stop watching these YouTube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just can't stop watching these YouTubers.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걸이 패턴으로 응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의 패턴 기억하세요? I just can't stop. ING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stop을 보면 stop 하고 꼭 동사에 ing를 넣어주시고 don't를 할땐 동사 원형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stop dancing. 춤 그만 쳐. 자, 춤추는 거 그만. 이런 느낌이죠. don't dance. 이러면 춤추지 말라는 느낌으로써 동사 원형입니다. stop ing don't 동사 원형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리카 익스텐션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도대체 이유가 모르겠 이유를 뭔지 모르겠지만. 기침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I'm not sure why I'm not sure why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but. I just can't stop. 멈출 수가 없어요. I just can't stop. 멈출 수가 없어요. I just can't stop. 무엇을 기침하는 것? coughing.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I'm not sure why, but I just can't stop coughing. Excellent.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기말 시험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면, 멈출 수가 없다면, 공부를 좀더 해. 라는 느낌으로 상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일 그럴 수가 없다면, "if you can't stop" 자, "if you can't stop" 걱정하다 걱정하는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worrying about the final exam 좋아요. 자, 걱정하다. ing 걱정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면, "if you can't stop worrying about the final exam" 무엇을 해요? 공부를 좀더 하세요. study some mo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One more time. If you can't stop worrying about the final exam, study some more.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녀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죠. 너무 상처가 됐을 때. 자, 어떻게 해요?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I just can't stop 생각하는 것, thinking about 그녀가 말한 것. 자, 무엇을 말했어요?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 이런 느낌으로 써.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 이런 느낌. What she said. 그러면서 그녀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자, 어떻게 문장 만들어요? 그녀의 말들 her words were. 자, 하나만 단어를 말한 게 아니니까. Her words were 어땠어요? so hurtful. 진짜 상처가 됐다라는 거죠. 정말 뭔가 마음이 아픈, hurtful 이라고 하면 가슴이 아픈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읽어볼까요? I just can't stop thinking about what she said. Her words were so hurtfu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표현입니다. 역시나 마이너스입니다. 타이테닉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타이테닉은 역대 최고의 영화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어가 내가 되겠죠. 자 내가 볼 때마다라는 느낌으로서 I 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I can't help crying. I can't 또는 I just can't help crying. just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crying 자뭐할 때마다 whenever I see Titanic. 자 영화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꼭 넣어 주시고요. 자 대문자로. 자, 타이타닉은 역대 최고의 영화야. 어떻게 문장 만드실까요? 타이탄닉. 자, 타이타닉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수로 할게요. It's definitely. 자,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로. 완전히. The greatest. 한번더 강조해 주죠. 최상급으로. 최고의 영화야. Of all time. 지금까지. 역대.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더 읽어 볼게요. I just can't, 또는 I can't help crying whenever I see Titanic. It's definitely the greatest movie of all time. 이렇게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패턴을 가지고 응용해 봤는데요. 여러분, don't forget. I just can't help ing. 동명사를 만들어서 꼭 진짜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이번엔 tongue twister를 통해서 혀가 예뻐지는 코너 가볼게요. Let's move on. 자 오늘의 텅 테스터입니다. 자 발음 볼게요. 번데기 발음이 나왔죠? Seth sat in the sun, singing silly songs. S 놓치지 마시고요. Seth sat in the sun, sat in the sun, singing silly songs. One more time. Seth sat in the sun, singing silly songs. Seth, Seth. 자, th 발음. Seth sat in the sun singing silly songs. Excellent. 한번 더. Seth sat in the sun singing silly songs. Excellent. 자, 이렇게 발음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tongue twister를 통해서 계속 발음을 천천히, 천천히, 예쁘게, 유연하게 바꾸는 거꼭 잊지 마세요. See you next time. Goodbye. <laughs>